오늘의 여행지는 순천 서남사 매화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서남사는 1년 내내 꽃이 피는 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봄에 가장 아름다운 천년 고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을 해주시면 계절마다 아름다운 여행지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전라남도 순천역입니다. 순천역을 나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넉넉히 1시간 정도 이동을 합니다. 순천역 버스 정류장에서 1번 버스를 타면 종점이 바로 서남사입니다. 배차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에 한 대가 다니고 있으니 시간표에 맞춰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1번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서 종점인 서남사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시간표가 붙여져 있으니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 앞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매점과 식당가도 인근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여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로 지어진 화장실이라 아주 쾌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1km 정도 걸어가면 서남사에 도착합니다. 대략 2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 너무 예뻐서 산책하듯 걸어갑니다. 왼쪽으로는 서남천이 흐르는데요. 물소리와 나무향기, 맑은 공기까지 힐링 코스입니다. 순천의 명산 조계사는 서쪽으로는 송광사, 동쪽으로는 서남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백제시대 성황 때에 창건한 절로 천년고찰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10분 정도 걷다 보면 길 오른쪽으로 부도전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부도비가 있습니다. 딱 한 개의 부도비만 방향이 다르게 세워져 있습니다. 서남사에서 대부분의 생을 보내신 상월대사의 부도비입니다. 상월대사께서 입적하시고 세 개의 사리가 나왔고 세 개의 절에 부도비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세 개의 절이 마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향이 다른 부도비가 생겼다고 합니다. 부도비를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서남사의 보물 승선교를 만나게 됩니다. 현존하는 돌다리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승선교는 무지개 다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아치형의 다리입니다. 시냇가 아래에서 보면 승선교의 아치 사이로 보이는 강선루를 담기 위해 많은 사진 작가들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돌다리 아래 중간에 돌출된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용의 머리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용 머리 모양의 돌을 뽑으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고 합니다. 승선교로 향하는 길 왼쪽으로는 커다란 돌이 보이는데요. 승선교를 세운 지 290년이 지나고 균열이 생기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노후된 석재 일부를 이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승선교를 지나면 아름다운 강선로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서남사에 흐르는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승선교를 지나 강선로를 통과하니 마치 신선들이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온 피로감이 확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남사에 다와갈 때쯤 독특한 연못 하나가 보입니다. 기다란 계란 모양의 이 연못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인공 연못 3인당입니다. 장마가 오면 이곳에 물을 가둬두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연못 안에는 섬 하나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두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걷다 보니 어느새 서남사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사계절 다양한 꽃들이 번갈아가며 피는 서남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건 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남사 대웅전에 도착하면 양 옆으로 두 개의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석탑은 신라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1996년에 탑을 해체해서 복원할 때 사리와 금동사리 양, 청자, 백자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남사의 대웅전은 여러 번의 화마로 소실되었다가 조선 숙종 때에 복구된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찰 중에 가장 표본이 되면서도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서남사에는 서남매라고 불리는 토종 매화나무 50그루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대웅전 왼쪽 뒤편에 위치한 홍매화 나무입니다. 촬영된 3월 15일 기준으로 홍매화는 50% 정도 개화 중이었고 백매화는 70% 개화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방문하시면 만개한 매화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계산에 지어진 서남사는 산의 경사에 맞춰서 올라가며 정각들이 있는데요. 돌담길을 걷다 보면 마치 옛 마을에 온 듯한 정감이 듭니다. 대웅전 뒤편에 홍매화를 보고 몇 걸음 걷다 보면 우우전 앞에 유독 눈에 띄는 홍매화를 만납니다. 우우전 대문 앞을 지키고 있는 듯한 이 홍매화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남사의 매화나무는 대부분의 수령이 350년에서 650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원통전 담벼락 앞에 있는 서남사 서남백매가 가장 유명합니다. 서남백매화는 서남사에 있는 매화 중에 가장 오래된 약 650년 수령이지만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매화 중에 가장 생육상태가 좋다고 알려진 이 백매화는 70% 정도 개화 중이었는데요. 그 웅장한 아름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들과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귀에 울릴 만큼 향기로움도 강렬하더라고요. 왜 봄에 매화를 보러 서남사에 오는지 바로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해 보았던 매화나무 중에 가장 압권이었던 서남사 서남백매였습니다. 서남사에는 토종 매화나무가 돌담길을 따라 심어져 있는데요.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뽐냅니다. 순천 서남사에 오시면 꼭 보고 가셔야 할 나무가 또 한 그루 있습니다. 서남매만큼이나 유명한 누워서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누워서 자라는 소나무를 와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남사의 와송은 무려 수령이 500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큰 나무 줄기 하나는 누워서 자라고 줄기 하나는 하늘로 향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누워서도 500년을 버티며 자라온 소나무를 보고 있으니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서남사에는 매화가 지고 나면 겹벚꽃으로 유명합니다. 사계절 다양한 꽃들이 번갈아가며 핀다고 해서 1년 내내 꽃이 피는 절이라고도 합니다. 독특한 모양의 꽃나무 한 그루를 만났는데요. 바로 삼지당 나무입니다. 아직 만개하지 않았는데요. 향이 정말 진하게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옆으로는 산수유꽃이 수줍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소나무 앞에는 목련 나무의 꽃봉오리가 열리기 직전이었으니 이번 주에 가신다면 목련꽃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화나무 돌담길 끝에는 서남사 중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서남사를 조선 숙종 때 8년에 거쳐서 복원됨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석비입니다. 중수비 앞으로는 높이를 가늠하기 힘든 나무숲이 있는데요.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계절의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계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사찰 순천 서남사 매화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세요.